나한테 돈 줬잖아. 그 이상 가는 증거가 어딨니? 그걸로 양심 선언을 해. 장지구 어디 갔어? 어? 장지구 언제 사라진 거야? 이거 우리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진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모든 것을 좀 낱낱이 좀 밝혀주십시오. 재단의 비리와 또 비리 속 한가운데 섰던 자신의 과오를 말입니다. 지식인의 양심으로 온몸을 던져서 참여하셔야죠. 우리 학교는, 아니 이 나라 교육계는요, 바로 장 교수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을 질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야,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어. 어떠냐 상황이? 양심 선언 해야 할까 봐. 뭐?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해? 그래야 할 만큼 네가 지금 몰리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야, 야 그러면 말 그대로 너 배신자 되는 거 아니냐? 재단 측에서 너 죽이려고 들 거 아니야? 그렇겠지. 일관이가 사주했지? 양심 선언, 뒷감당. 그 다 일권이 각본이지? 아, 자식 정말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 생각엔 너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일권이가 그 정도 개입했는데 어떻게 벗어나? 아니, 그런 거야? 예, 너희 친정 오빠가 우리 친구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거야? 확실해? 몰라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훈이 애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다면은 저희 오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젠 믿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아유, 뭔가 자세한 계획을 알아야 믿고 기다리든지 하지요. 설마 오빠가 저희한테 해롭게 하겠어요? 아우 예, 너도 여기 좀 같이 앉아라. 이런 데 같이 앉아 있어야지. 난 오빠가 치를 걸 다 치르고 떳떳하게 나타나 주길 바래요. 아가씨 정말 섭섭하네요. 나도 섭섭해요. 난 그래도 우리 집만큼은 그런 일이랑 상관없다고 믿었고 그게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미안하다. 나 정말 헷갈려요. 너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라. 네. 어? 누구세요? 장진구 교수님 좀 뵈러 왔습니다. 아, 지금 없는데 누구세요? 학교에서 왔어요. 문 좀 여세요. 아,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장 교수 앞날을 생각한다면 딴 생각은 마셔야죠, 사모님. 아, 글쎄,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닙니까? 그러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기다리고 나도 따로 알아볼게요. 예.
어, 나다. 저 진구 혹시 집에 들어갔니? 아, 아니요. 어, 오빠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깐 생각 주세요. 일본아, 수경. 왜? 왜? 아저씨, 역삼동으로 갑시다. 다 만들어졌는데 뭐 때문에 시간을 끄니? 계산상 뭐가 너한테 이로운지 그거 모르겠어? 이제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수순 밟아.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야. 만약에 나한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으면 구속되고 교수직 뺏기고 그렇게 되면 날 못 믿겠니? 내 동생 남편이 아니라면 내가 너한테 이럴 이유 없어. 올라가봐. 다들 기다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솔하게 쓰세요. 네? 아, 그러면 진솔한 게 제일 아주 감동을 주죠. 담배 태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서 와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 그러죠. 저 주문은 천천히 할게요. 네. 앉아라. 그거 가지고 왔지? 어? 선언문 말이야. 어. 그래. 네가 좀 봐줘라. 내가 언제 이런 거 구경이라도 해봤어야 말이지. 이 며칠 추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 아, 이거 차라리 논문을 10개 쓰라면 썼지. 야, 이거 뭐 두 번 다시 이거. 저쪽에서 제의를 했을 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여기 이게 애매하니까 김수길 이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 10년 강사직을 전전했지만 길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글일수록 건조하고 분명한 문장이 호소력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심파로 흐르면 웃겨진다고, 가짜 같고. 이 여보세요, 이거 아니야? 잠시만, 아프시게.
아무리 자식이 애물단지라고 하지만 이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할 나이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속을 태워야 하니? 응? 내가 이게 무슨 팔자니? 심사는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 대학에 전임 강사직을 발령받고 상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진구 교수입니다. 맨 처음 저들이 저희 부친께 접근해서 거액의 발전 기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저희 부친께서 그것을 분연히 거부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라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시간 강사로 전전하면서도 굳게 지켜온 지식인의 양심은 늙으신 부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대학 교육의 장래를 위해 멸사 봉공하시는 동료 교수님,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그 비겁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묵묵히 도를 막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강단에 바친 지 10여 년, 하지만 진리의 상아탑에 치욕을 남긴 책임을 통감하고 저는 이제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청의 김영사입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네? 어디를 가요? 아니, 조사를 왜 받아? 어? 오빠, 양심선언이란요? 진구가 그걸 했어. 우선 검찰 조사를 받아야지. 혐의 사실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 그렇게 알고 기다리라니 그런 애매한 말이 어딨어요. 오빠만 믿었는데, 오빠 말대로 좀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잡혀갔잖아요. 뭐라는 거니? 응? 지금 훈이 애비가 잡혀갔다는 거야? 책임져요. 장서방 당장 나오게 해달라고요. 검찰에 있대냐? 예. 아니 너희 친정 오빠란 사람은 도대체 뭘 알아서 했다는 거야? 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 훈이 애비가 양심 선언을 했대요. 뭐? 아니 그럼 당신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기 돈만 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만나서 좋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셨어요? 난 남 마음 비었어. 아이고 이 집안 망했다. 아이고 이 집안 망했어. 아유, 예, 내가 받을게. 자,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장진구 지금 집에 아니죠. 실례지만 어디세요? 네? 뭐라고요? 당신 누구예요? 여보세요? 여보시오. 친구를 가만 안 둔댄다. 누가요? 이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대요. 아이고. 협박 전화야 이건. 그 사람 저기 김사 그 사람일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